Pues no lo decidí todavía. Sí, lo sé. Es un placer que una escuela con tanta tradición me haya ofrecido esta oportunidad. Sí, siempre quise enseñar a niños. Sí, claro, siempre quise aprender a cocinar en España también. Entonces, ¿puedo ir ahora mism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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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ra. Pensaré un poco. Ah, entiendo. No tiene mucho tiempo. Bueno. No, no hay nada que me motive. Sí, pronto estaré contestando.스페인이야? 그러면 그때 그거 정말이었구나. 뭐, 그때는 고민 중이었는데, 나 아무래도 간헐적으로 망구칠까 해서. 아, 그럼요. 좋은 기회인데 당연히 가야죠. 너한테는 이 레스토랑 없어지는 게 너무 갑작스럽지? 글쎄,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에이, 저도 이제 제갈길 찾아야죠. 또 조만간 국수집도 내야 되고. 그래. 근데 당장 국수집 낸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니. 그래서 내가 너 있을 때를 좀 알아봤는데 일식 레스토랑 매니저야. 페이도 괜찮고 시간 여유도 여기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거기는 셰프가 사장이거든? 같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네 국수집 경영하는데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좀더 경험을 쌓는 게 너한테도 좀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스페인 간대? 누나? 응. 그럼 레스토랑은? 정리해야지. 언니도 없는데. 그럼 지은이 넌?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난딴 데서 좀만 더 일해서 돈을 벌어볼까 했는데 그러다 언제 시작하나 싶어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해보려고. 준비 많이 했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창업자금 대출도 좀 받고. 뭐 걱정 마. 내가 레시피는 빵빵하게 준비해 뒀으니까. 근데 역시 맛있다. 그치? 줄선 보람이 있어. 양념장은 진짜 탐난단 말이야, 이거. 비법이 뭘까? 막았구나. 여기가 딱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열쇠 받으러 왔어? 연락하고 오지. 열쇠 사무실에 있는데. 무슨 열쇠요? 남자친구 못 만났어? 아까 낮에 남자친구가 여기 계약하고 갔는데. 에? 저번에 같이 와서 가게 보고 갔던 남자, 남자친구 아니야? 나왔다, 오바. 잠깐 올라올 수 있나, 오바? 알았다, 오바. 뭐야? 열어봐. 선물이야. 받아줬으면 좋겠어. 눈물 나려고 그래. 이렇게 큰걸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야, 요즘 복 터졌다. 진짜 이런 남자친구도 있고.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 다행이다.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이건 받은 걸로 할게. 뭔가 시작해보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처음부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애들 걸음마 배울 때도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갓난쟁이들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큰 오진
어떻게든 혼자서 일어나 봐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 하다 하다 정말 힘들면 도와달라고 할게. 그때 도와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용기잖아. 나한테 그런 용기 낼 수 있는 기회도 줘야지. 그런 난관은 안 만나길 바라지만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게. 그땐 정말 도와줘. 약속. 나 오늘 정말 감동받은 거 알지? 에이,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진짜 이런 거 넙죽 받으면 오젠 정신 상태가 해이한 거지. 어금니 꽉 깨물고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에 벌써부터 기댈 생각이다. 오지은 생각보다 크지? 그럼 더 클 거야. 두고 봐.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계약서 안 받은 거 후회되면 어쩌나 했는데 가뿐하게 일어나지고 마음 편한 거 보니까 오지은 잘했어. 대견해. 어? 잘 잤어요? 응. 일찍 출근하네?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난 이렇게 가뿐한데 내 남자친구는 가뿐하지 않은 얼굴이다. 갔다 올게. 아 저기! 부탁이 있는데, 이런 걸 부탁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하긴 좀 힘든 일이라서. 뭔데? 남자친구도 다 어디다 쓰게? 말해봐. 그 집 비빔국수 양념장 말이야.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뭔가 부족해.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그 감칠맛이 나는 건데, 그 내가 물어보면 비법 빼내서 장사하라는 거 너무 티나고. 오빠가 물어봐주면 안 될까? 정말 중요한 건데. 더는 못 먹는다. 그냥 물어보자. 아저씨, 이 비빔국수 양념장 비법이 뭐예요? 아이 괜히 비법이겠소? 비밀이니까 비법이지. 주문하신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사과, 배, 파인애플, 양파. 저건 지윤이도 아는 거고. 감칠맛 바로 저거다. 꿀. 아이고 이거 아직도 술이 안 깨네. 팥뿌리, 혹시 감칠맛의 비법이 저거?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셨나 봐. 그러다 냉방병 걸려. 에어컨 좀 껐다가 켜. 알았어. 아 참, 그 국수집 가서 물어봤어? 어. 아, 내가 오늘 좀 바빠서 내일 물어보려고. 아마 쉽게는 안 가르쳐줄 거야. 너무 애쓰지는 마. 에이, 남자친구를 모르고 걱정 마. 그 정도 알아낼 수 있어. 고마워. 집에서 봐. 네, 알았어. 끊어. 솔직히, 아주 솔직히 돈 있는 사람한테 그깟 5천이 대수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5천쯤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일 거라고. 하지만 돈을 떠나서 대기업 전무님이, 아니 그냥 평범한 남자라고 해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쓰는 사람 또 있을까? 난 봉 잡았다. 나 오늘 너무 설레서 못 잘 것 같아. 왜 이렇게 복이 터져서 들어오냐. 어디 복 때문에 무너졌나. 하... JTBC